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3주 동안 자바 기초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소홀히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자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보통 숫자를 담을 때는 인트형 변수만 썼었죠. 인트 외에 바이트와 쇼트와 롱이 있었다는 거. 이네들 간의 차이는 담을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작냐 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내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변수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돌아가면서 아주 작은 수 뭐 0, 1, 2 정도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바이트형으로 선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플롯과 더블이 있어요.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플롯보다는 더블이 소수점 이후에 그 자릿수를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을 때는 앞에 이 소수점은 플롯 이하라는 이런 형변환,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트링 말고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는 문자 단 하나를 저장하는 겁니다. 단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 큰 따옴표가 아니에요. 큰 따옴표는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고 이렇게 하셔야 캐릭터라는 거. 그리고 많이 보셨을 텐데 불린이라고 해서 이 불린형 데이터에는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객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자바에서 이런 그 일반 원시값이라고 할까요? 이런 스칼라 값들을 객체로서 다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int를 객체로 선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트는 1 이런 식으로만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제너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i가 1이에요. i 더하기 ia.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죠? i는 1입니다. i는 1인데 ia는 객체예요. 저희는 지금 어떤 숫자 값이랑 객체를 더했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얘랑 더해지기 직전에 언박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언박싱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1이 박스를 뒤집었었어요. 이런 박스를 객체라는 박스를 뒤집었었습니다. 이게 박싱입니다. 얘가 지금 박싱을 한 거예요. 1이란 값이 박싱을 해서 객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까 들어갔던 값이 객체를 뚫고 나와서 다시 원시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박싱입니다. 얘가 결국에는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결과값이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바에는 이런 기본형 데이터에는 그거에 짝이 되는 객체가 있고 얘도 이런 일반형 그런 변수도 그리고 이런 객체형 변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박싱, 언박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